안녕하세요. 아트미디 블로그 엔디제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이어서 넥서스의 이번에 모듈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뭐 아르페지에이터나 아니면 트랜스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소리 변조를 좀 해줄 수 있는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브라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듈레이션에서 기본적인 효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떤 걸로 비브라토를 컨트롤할 것이냐, 모드 휠이냐, 뭐 이거 모듈레이션 휠이냐, 애프터 터치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듈레이션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브라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속도를 비브라토 속도를 더 빨리 바꿀 수 있고. 아니면은 비브라토 그 폭을 더 넓힐 수 있고요. 너무 과해지면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잘안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듈레이션 휠 말고 이렇게 애프터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애프터 터치 지원되는 건반들이 있으시면은 그 건반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모듈레이션 휠 아니면 애프터 터치 둘다 사용이 동시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올려주는 피치밴드인데요. 지금 이제 플러스 2 반음, 플러스 마이너스 2 반음, 총 플러스 48 반음, 마이너스 48 반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스피드는 당연히 올라가는 그 속도고요. 이런 식으로 피치밴드 반음 속도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타멘토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프리셋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타멘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프면은 뭐별 이제 반응이 없는 거고, 이거를 이제 폴리포닉 모드로 해주시면은 여러 음이 동시에 이렇게 포타멘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 아니면은 레가토 모드로 하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추 둘이 비슷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트리거 모드는 이 앰프 엔벨롭이나 이런 거 이런 파라미터들이 누를 때마다 새로 적용이 됩니다. 자, 쉽게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좀 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벨롭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트리거 레가토로 하면은 누르면은 다음 음까지 이제 쭉 이어져서 올라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적용시켜 엔벨롭이 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레가토 같은 경우는 엔벨롭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첫 음부터 그냥 이어서 따로 엔벨롭이 적용되지 않고 처음 눌른 노트에만 적용이 된 상태로 계속되고,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트리거는 계속 엔벨롭을 건반을 누를 때마다 적용이 되고, 레가토는 건반을 눌러도 첫음 이후부터는 엔벨롭이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키는 동시 발음수 설정이고요. 이렇게 하나면 당연히 모노포니신스처럼 한 음밖에 연주가 되지 않고 동시에 두 음이면은 동시에 두 음까지, 지금 제가 세 음을 누르고 있지만 마지막 누르는 음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두 음만 계속 나오게 되죠. 세 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벨로시티 비 볼륨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플러스 쪽으로 계속 쭉 가면은 세게 누르면은 볼륨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고 살살 누르면은, 그러니까 벨로시티에 따라 볼륨 값이 바뀝니다. 반대로 대신 마이너스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벨로시티가 약할 경우에 소리가 크고 벨로시티가 강할 경우에 소리가 거의 이제 잘 작아지겠죠. 지금 저희가 벨로시티를 동시에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FO 등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키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를 할 구간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이런 보통 악기가 두 개 동시에 있는 그런 프리셋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이제 그 이 악기로 원하는 연주 그 구간을 정해 주시고, 두 번째 악기도 연주 구간을 정해서 뭐
신디사이저 보시면은 멀티모드로 해서 여러 악기를 서로 안 겹치는 건반 설정 하에 이제 연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넥서스의 건반 그림을 보면은 그 위에 색깔로 나타내지니까 지금 첫 번째 악기는 파란색, 두 번째 악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지니까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듈레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어떤 이제 무엇으로 무엇을 컨트롤할 거다 이거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필터 컷오프인데요. 이 필터 컷오프를 지금은 모듈레이션 휠로 지금 설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컷오프가 제가 모듈레이션 휠을 움직일 때마다 조절되죠. 그리고 모듈레이션 휠 말고도 보시면은 뭐 피치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 터치도 있고요. 한번더뭐 피치 밴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치 밴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피치 밴드 올리면 당연히 뭐 피치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도 올라가지만 어쨌든 컷오프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피치 밴드가 이제 음 높낮이 조절은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음 높낮이는 변하지 않고 컷오프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 CC 모드인데요. 미디 CC 같은 경우는 뭐 마스터 건반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지정을 할수 있으면은 해당 번호로 지정을 하면은 그 해당 번호 CC로 되어 있는 컨트롤러로 페라미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AU 같은 경우는 DAW 상에서 이제 줄수 있는 넥서스 오토메이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FO 같은 경우는 여기는 LFO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LFO대로 파라미터가 계속 제어가 되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뭐 트라이앵글로 해서 이렇게 속도에 LFO 속도에 따라 지금 설정에 따라 파라미터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래뉼러 같은 경우는 사인이나 트라이앵글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이 LFO를 조금 더 엣지 있게 약간 좀 각지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더잘 들릴 거예요. 보시면 약간 좀더빡 찍는 느낌이 있고 그래뉼러를 줄이면은 부드럽게는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 싱크로 같은 경우는 DAW의 템포와 이제 싱크로가 돼서 박자가 맞춰지는 겁니다. 한번 메트로놈을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로 트리거는 템포에는 맞는데 대신 그 템포에 맞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새로 트리거링 되기 때문에 이제 와우 와우가 그 템포에 맞게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와우와우 하다 다시 누르면 다시 와우와우, 그러니까 우로 이제 될 차이지만 다시 와로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두 가지 싱크로 모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크로 1, 2, 3, 4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넥서스 하단에 있는 매크로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디 런 모드나 이런 기능이 있는 DAW나 아니면 건반 있으시면은 이 매크로 모드 4개를 할당을 해준 다음에 뭐 지정된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뭐 예시로 마스터 필터의 컷오프를 한번 지정을 해주고 127까지 내려가게 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이 되죠. 그러면은 넥서스의 모듈레이션은 이 정도이고, 다음번에는 이펙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